여러분 안녕, 프레니타 선생님이에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의 제목은 온 주위에 천사들이 가득해요. 기억절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도움을 준다. 여러분은 무서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요란한 천둥이나 큰 개가 무서운가요? 엘리사의 종들은 무서웠지만 엘리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아람 왕은 군대의 대장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대체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 비밀 계획들을 계속 알려주느냐 말이다.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그 왕은 이미 알고 있잖아. 한 장군이 숨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저희가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하시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침실에서 하시는 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당장 찾아오거라! 왕이 외쳤어요. 장군들은 서둘러 스파이들을 보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가서 잡아오거라! 왕이 명령했어요. 오늘 밤에 가서 성을 포위하거라. 다음 날 이른 아침 엘리사의 종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 성 밖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는 새파랗게 질렸어요. 심장은 무서워서 쿵쾅거렸어요. 종은 돌아서서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아람 군대가 온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엘리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두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벽 너머를 내려다보았어요. 성 밖에는 어마어마한 군인들과 말, 마차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무서워 말아라, 엘리사가 말했어요. 우리 군대가 저 군대보다 더 크단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했어요. 주님, 제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 종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종의 눈을 열어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온 언덕이 말과 불마차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부대가 적군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적군이 가까워지자 엘리사는 또 기도했어요. 저 군사들의 눈을 가려주세요. 갑자기 적군들은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뒤엉켜 넘어졌지요. 엘리사는 적군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인도할 테니 따라오시오. 그리고 적군을 사마리아로 데려갔어요. 엘리사는 거기서 또 기도했어요. 주님, 이 군사들의 눈을 열어서 이곳이 어딘지 보게 해주세요. 적군들은 눈을 뜨고서 사마리아의 왕과 군인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사마리아 왕이 물었어요.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엘리사가 말했어요. 음식과 물을 주시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주십시오. 사마리아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했어요. 적군들이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자 아람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종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계획도 항상 가지고 계시답니다. This podcast was brought to you by Studio Alpizo and GraceLink.net. For more children's resources, please visit gracelink.net.